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가볼게요.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어.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자, 그 다음에 딸기 바나나 갈까요? 어디 가요? 맞아요. 약간 여러분 맞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박이처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시작. 딸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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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바나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하고 큰 소리로 야 할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진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빨리 갑니다.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잘하셨어요. 사람한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오징어를 사러 갔는데 오징어가 없어서 쥐포를 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오징어를 이렇게 표현해 주실까요?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는요,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대시면 돼요. 쥐포를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오징어랑 쥐포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더 재미있게 갈 거예요. 자, 우리 오징어가 어떻게 흐물흐물 거리죠? 맞아요.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옆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누가 제일 유연한 오징어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시작!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하나도 안 유연해요. 자, 다시 한번 오징어 쥐포 시작.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오징어 쥐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볼게요. 자,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봤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봤네.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자, 이번엔 옆 사람 쳐다보셔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왔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하나 잘해보세요.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친구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거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가볼게요.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자, 그 다음에 딸기 바나나 갈까요? 어디 가요? 맞아요. 약간
여러분 맞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박이처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딱딱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딱딱딱.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딱딱딱.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하고 큰 소리로 야 할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진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빨리 갑니다.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다 잡았어요. 사람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오징어를 사러 갔는데 오징어가 없어서 쥐포를 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오징어를 이렇게 표현해 주실 거예요.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는요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대시면 돼요. 쥐포를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오징어와 쥐포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더 재미있게 갈 거예요. 자, 우리 오징어가 어떻게 흐물흐물 거리죠? 맞아,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옆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누가 제일 유연한 오징어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시작.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하나도 안 유연해요. 자, 다시 한번 오징어 지퍼 시작.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한번 일어나서 가볼게요. 자, 오징어 지퍼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지퍼 잡았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지퍼 잡았네.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자, 이번엔 옆 사람 쳐다보셔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징어 지퍼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지퍼 잡았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지퍼 잡았네. 하나 잘해보세요.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친구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가볼게요.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한 번 더.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자, 그 다음에 딸기 바나나 갈까요? 어디 가요? 맞아요. 약간 여러분 맞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박이처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시작.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하고 큰 소리로 야 할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이번에 진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자, 빨리 갑니다.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잘하셨어요. 사람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오징어를 사러 갔는데 오징어가 없어서 쥐포를 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오징어를 이렇게 표현해 주실까요?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는요,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대시면 돼요. 쥐포를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산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오징어랑 쥐포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더 재미있게 갈 거예요. 자, 우리 오징어가 어떻게 흐물흐물 거리죠? 맞아,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옆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누가 제일 유연한 오징어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시작.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하나도 안 유연해요. 자, 다시 한번 오징어 쥐포 시작.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한번 일어나서 가볼게요. 자,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봤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봤네.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자, 이번엔 옆 사람 쳐다보셔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누가 더 잘하나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왔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왔네. 잘해보세요!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친구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거 오징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